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달총이 구독자 이모님 키핑장에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다이 한 다이가 유난히 더 길죠. 이거는 6m예요, 6m. 자, 6m를 자그만치 둘, 셋, 이렇게 네 다이 키우고 계세요. 네 다이. 네 다이 키우고 계시고,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다육이들 상태나 이런 거, 얼굴들이나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있는 것들하고, 요 나머지 세 다이에 있는 것들하고 개체가 조금 달라요. 예.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 이모님, 예, 이모님 아가들을 좀, 예, 영상을 담아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이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고, 거기다가 또 이제 좀 너무 순박하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뭐 사장님이 얘기를 하면, 매장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매장에서 뭐 이거 뭡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가격은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해 놓은 아이들이 조금 많은데, 여기서도 이름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다른 품종이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달총이가 한번 이름도 다 찾아드리고 새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싹 다 추려가지고 여기에 따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육이들도 빵실빵실 이쁜 것들도 많아요. 예, 이쁜 것도 많은데 제대로 된 거를 산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다른 아이 이름도 다르고 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조금 많이 보유를 하셨어요. 근데 달총이가 그거를 조금 이제 좀 뭐 한 5,000원씩에 이모님이 사실 때는 막 10만원씩 두고 사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그냥 다 달총이가 한 5,000원씩에 막 해가지고 그냥 싹 다 이제 판매를 다 해드렸어요. 그냥 예,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쁘거나 이래서 뭐 그 가격에 판 게 아니고, 제대로 돼 있는 종자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뭐 다육이를 뭐 10만원 주고 사셨던 걸 어떻게 5,000원에 파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속아서 사면은 뭐 그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인데, 이제는 제대로 된 종자들만 이렇게 세 다이를 또 이제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같은 이름이어도,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하고 같은 이름이어도 제대로 된 데 가서 제대로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육이를 뭐 이제 직접 이제 뭐 요거를 만드시고 실생을 뽑거나 아니면은 자구번식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한테 물건을 받아 오셔서 이제는 제대로 된 거를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총 세 다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거고, 종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이제 다 좋은 걸로만 이렇게 구비를 해 두셨고요. 뭐 밭에서 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쁜 것들 많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아이 하비. 자, 하비비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피터 닮은 아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 타입의 아이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창 타입의 하비비가 있다고 달총이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쪽에 보시면 얼굴 진짜 이쁘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볼레로도 그렇고, 야, 야노스나 이런 것들, 이쪽에 있는 것들 보세요. 자, 뭐. 이게 레드 글래머. 레드 글래머. 자, 요거는 지금 기존의 레드 글래머 나와 있는 빛감은 요 빛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빛감. 자, 요거. 네, 요 빛감. 근데 요 빛감으로 있는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실생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긴 한데 제대로 레드 글래머 얼굴을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려 여러분들이 뭐 글래머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 붉은색이 아닌 약간 녹바디가 진한 거를 차라리 키우시는 게 제대로 된
다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 글래머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것도 얼굴이 정말 이쁘네요. 그리고 환웅. 자, 환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붉은 계열들은 솔직히 말해서 비슷비슷한 게 많을 거예요.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자, 이건 달샵 가이아, 일반 가이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다른데 이거를 분간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고요. 자, 이거를 또 이제 특징이 커야지만 나와요. 달종이가 말씀드렸지만 아가 때부터 얼굴이 그냥 확연하게 그냥 차이가 딱 나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사이즈가 조금 올라와야지만 얼굴이 보이는 아이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좀 키우면서 얼굴을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우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우스도 달총이가 한번 제대로 저거 담아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레베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레베카 특징은 일자로 이렇게 쭉 나오면서 끝머리가 동그랗게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게 레베카.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속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게 이제 가을에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폰타나. 자, 폰타나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자, 이 뒷잎장, 아랫잎장이 반달 모양이에요. 반달 모양. 이렇게 둥그랗게 돼 있어요. 자, 둥그랗게. 폰타나는 이렇게 나오고요. 마티니는 또 어떻게 나오냐? 자, 마티니는 여기 뒤에 끝머리가 살짝 각이졌어요. 여기 중간 부분에 여기 요 부분에 각이 져가지고 나오니까 그 차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게 분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루치아. 예. 달총님이 요거 달총이가 아니 달총님이래. 달총이가 요거 구해드린 루치아인데 요것도 달총이가 가지고 있던 거 좀 작은 거 입장 변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달총이가 좀 아끼고 있던 거 이렇게 해서 드렸던 거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여기는 이제 좀 독특한 아이들이 더 많죠. 예, 이렇게 딱 봐도 아이들도 지금 입성이나 형태들이 조금 더 이쁜 아이들이 조금 많죠. 자, 그리고 탐나. 자, 탐나. 자, 탐나 이렇게 보시고 탐나도 유사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이 오땡 것도 예, 이제 이렇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탐나를 과연 속을까 이랬거든요. 예, 이 탐나라는 거를 보면은 이게 탐나는 입장 수부터가 일반 창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라인 자체가 뚜렷하게 딱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좀 속기가 쉽지 않은 품목인데 저것도 어떻게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니까 유튜브 라이브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거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오땡의 탐나입니다 이러고 그냥 파시는데 또 그거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미라클. 자, 미라클은 지금 잘 이제 굳히고 계신 거예요. 라인을 더 잡아야 되겠지만은 요거는 사이즈는 키웠는데 라인을 못 잡은 거죠. 자, 미라클 자체가 라인을 잡아요. 예, 근데 안 잡는 개체도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좀 보기가 힘들다. 예, 라인 미라클인데 라인을 아예 안 잡았다. 뭐 한 4년 5년 키웠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종자가 되게 귀한 종자예요. 자, 그리고 헤라클레스. 자, 딱 보면은 뭐 마르스나 이런 느낌 나죠. 예, 엘마르스나 이런 느낌. 자, 그리고 그 하늘빛다육 사장님. 자, 이게 실생 세일링. 예, 세일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곰돌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시고 막 이렇게 나는 종자를 그래서 요 분이 확보를 조금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여기저기서 좀 많이 속고 사셨어요. 이게 무슨 비싼 다육이다 이러면은 그냥 아유 알겠어요 그 사장님 믿고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손해 보신 게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싹 다 갈아서 엎어드렸어요 달총이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르스. 자, 요거는
딸기네 마르스인데 지금 이게 여름에 조금 몸살을 했죠. 예. 딸기네 다육은 여름에 조금 굶기시는 걸 조금 추천드릴게요. 딸기네 다육 아이들은 좀 굶기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잘 살을 잘 안 빼요. 웬만해서는. 근데 원체 이 아이들이 그 농장에서도 조금 굶으면서 컸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딸기네 다육 농장 아이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될 때까지는 내가 이제 풀분에 앉혀가지고 한 2, 3년 적응시킬 때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굶기면서 예, 물텀을 조금 길게 잡아주세요. 딸기네 거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지금 새끔인데 약간 육종 느낌도 나면서 예, 야생 말이야 새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자들 이제는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이 6미터 하나 둘 세 다이 예, 그리고 금종자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는 종자를 원체 이제 좋은 거를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달총이가 종자를 좀 부탁해야 될 예, 그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이쁜 아이들 조금 오늘은 구독자 이모님 아이들 좀 아가들 영상에 담아드리면서 주저리 주저리 오늘도 또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육이는 자세히 안 보고 제대로 확인 안 하면 속아서 사는 게 비일비재해요. 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한 게 제대로 된 건지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달총이가 따로 이렇게 해놨던 요 아이 이렇게 딱 보시면 어? 토스카넬리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거 자 토스카넬리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1세대 종자 토스카넬리에서 나온 선별종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에서 이거를 뽑았는데 1세대 종자를 이제 실생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나온 아이. 자 근데 이게 약간 삼반기가 조금 많이 돌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거는 달총이가 이제 해가지고 드렸던 예, 그런 종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이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고요. 다육이는 작은 차이로 이제 그 다육이가 구분이 돼요. 자, 근데 알면은 구분이 되지만 모르면 구분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알면서도 속지만은 몰라서 더 속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다육이들 구매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총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다육이를 못 샀다고 해서 이 다육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매장에만 없을 뿐이에요. 예, 다른 데 또 똑같은 다육이가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거를 꼭 못 사셔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 더 알아보고 제대로 된 얼굴이고 제대로 된 다육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덜 속고 사는 예, 그런 자,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예, 이런 내용들 좀 많은 정보들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구독 좋아요 자 많이 해주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고 영상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